안녕하세요. 플래닛 성형외과 신동우 원장입니다. 인디안 주름들은 눈 아래쪽에서 이렇게 푹 들어가면서 이제 주름을 보이게 하는 그런 주름인데, 사실 이 인디안 주름은 피부 밑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. 겉에서 봐서 피부에도 있지만 이게 뼈까지 들어가서 붙어 있는 주름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얼굴의 뼈 모양이 다르고 또 피부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게 나타나는데, 젊을 때는 사실 잘 보이지 않아요. 근데 이제 이 인디안 밴드가 잡고 있는 부분은 노화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단단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나, 그 위쪽과 아래쪽 피부들이 늘어나면서 그 인디안 밴드가 오히려 꺼져 보이고 더 처져 보이는 거거든요. 그렇게 해서 인디안 밴드가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. 사실은 안면 거상 박리 범위에서 박리할 수 있는 부위는 아닙니다. 사실 뼈 밑에 있는 인대를 끊을 수 없고,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안면 거상에서 이렇게 접근하면서 광대 쪽 유진대는 다 끊어주죠.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 보면 하안화 신경이라는 부분이 여기 나오거든요. 사실 이 부분을 넘어서 박리할 수는 없습니다. 그거를 박리하고 넘어가야 이제 그 인디안 밴드가 나오기 때문에 안면 거상하면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죠. 사실 눈 주변을 채운 데 있어서는 필러보다는 지방을 조금 더 권유드리는 편입니다. 필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눈 주변의 피부가 얇기 때문에 필러 같은 경우에 비쳐 보이는 경우가 있겠고, 또 이제 좀 뭉쳐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방 자체를 미세 지방으로 잘게 부셔가지고 그쪽으로 꺼진 부분을 채워주는 것도 답이 될 수 있겠고요. 사실은 근데 이 부분을 채우지 않고 실로만 당기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한계점은 있긴 합니다. 상대적으로 위쪽이 팽팽해 보여서 좀 덜 보이는 하겠으나, 전반적으로 꺼진 부분을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을 수 있겠고, 이제 늘어난 피부를 잘라내면서 중안면부를 거상해주면, 물론 이것도 인디안 밴드를 없애지 못하겠으나 위쪽으로 당겨 올리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, 그런 부분에서는 실리프팅에 비해서는 중안면부 거상이 더 효과가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물론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나, 사실 유진인대는 바로 피부 밑에만 붙어있는 것은 아닙니다. 피부에서부터 근막, 그리고 근막에서부터 뼈까지 모두 붙어있는 인대이기 때문에 모두 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. 피부 밑에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끊을 수 있겠으나, 물론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다 끊기에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당겨 올리면서 꺼진 부분을 채우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. 지금까지 인디안 밴드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지금까지 플래닛 성형외과 신동우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